성적을 잃고 고난과 모든 재파에서 거덕이던 고아들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고아 합동 재련식이 5월 10일 대전시공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충남경찰국에서 추진해오던 이 아름다운 행사는 이날 주례와 검사를 모시고 서로 전련을 맺게 되는 새로운 부모 형제들이 손을 들고 마음속 깊이 사랑을 맹세함으로써 더욱 빛났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창립기념식과 아울러 초대총장 취임식이 5월 11일 신촌에 있는 동교 노천극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초대총장에 취임한 백낙순 박사는 총장 서약에 서명한 다음에 진리와 자유와 기독교 정신을 교풍으로 하는 동교의 교육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연세대학 창립기념행사의 하나로서 연세대학 5월의 여왕 개관식이 동교 교동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5월의 태양이 따스럽고 실록이 짙은 교동에 만장의 박수를 받으면서 엄숙하게 진행되어가는 이 5월의 여왕 대관식은 이날을 더욱 다채롭게 했습니다. 대관식이 끝난 후 여왕 대관식을 축하하는 춤은 이날 연세대학 창립의 의의를 더욱 굳게 했으며 또한 이 기념식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두 번째를 맞는 어머니 날 기념식이 시민회관에서 베풀어졌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기는 이날 봉은보육원을 운영하는 이경지 여사를 비롯한 장안어머니와 모범 가정주부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부인상을 받은 장안어머니 이경지 여사는 서울 근교에서 20여 년간 봉은보육원을 운영해오면서 집 없는 100여 명의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정성껏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한 어머니에게 성교부인회에서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쌀 두 가마와 떡을 전달했습니다. 8일은 여섯 번째 맞이한 어버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높고 넓은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는 행사가 베풀어졌습니다. 올해 훌륭한 어머니로 뽑힌 74세의 고영업 여사는 대학 교수의 미망인으로서 6남매와 네 손자들을 훌륭히 키우고 적십자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온 분입니다. 한편 서울시경찰국은 어버이날을 맞아 기억로 사상이 투철한 서울북부경찰서 박정학 순경을 1계급 특진시키고 모범경찰관 36명을 표창했습니다.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는 언제나 효행을 잊지 않고 노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동물원의 따스한 햇빛이 깃들게 되자 부쩍 늘은 손님들을 환영하고자 펭킹이 접대를 맡고 나섰습니다. 그들을 찾아온 어린 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물로 뛰어드는 재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물원의 여러 젊은 친구들도 제각기 재간을 자랑했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물개가 자기의 친구가 안 되는지 혼자서 재롱을 떨고 있습니다. 새끼 사자도 장난을 쳐보고 싶은 모양이지만 아빠 사자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곰마는 사시사철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고양이와 범은 전혀 다른 족속이라는 듯이 고양이는 범을 정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동물이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은 어린이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